안녕하십니까. 뉴스 두더지 권성훈입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23,700몇십명입니다. 주말에 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가옵니다. 제가 대머리 독수리 될 날이. 참고로 그 유튜브 3월 광고 수입도 23일까지인데요. 아직 며칠 더 남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두 배가 넘는 100몇십만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정 수익이 하여튼 뭐 제법 100몇십만에 갑니다. 네, 대단하네요. 예. 네, 3일 만에 또 뵙습니다. 뉴스 소화제 김민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화창한 날씨 많이 즐기셨죠? 이 프로야구 올 시즌 개막을 했는데 연이틀 10만 관중이 음집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앞으로 미세먼지 나는 날은 이 야수가 미세먼지 다 마셔버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저는 어차피 비스입니다. 짐승인이 많고 미세먼지 이런 거 마셔도 괜찮습니다. 실제 제가 뭐 대한민국 미세먼지 다 마실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이미 다 마신 얼굴인데. 그래? 네, 또 월요일 아침부터 야수가 무리수를 던집니다. 제발 쪽! 응? 점잖게 해주세요. 예. 자, 그럼 3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늘의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통합신공항 속도 낼 수 있다. 두 번째, 민주당 가덕도 공항 협조 사실 묵은. 세 번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기관 단총 경호 논란. 마지막 기사는 국내 최고 103m 이월드 스카이 드롭. 네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일면 톱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대구를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통합신공항 속도 못 낼 이유 없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대구를 오랜만에 방문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진정성의 의문이 사실 갑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다만 빨리 진척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기대감만 커지고 이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혀 그저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어설픈 민심 달래기 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또 뭘 그리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우리 문 대통령 한번 믿어보죠. 다음은 이면 하단박스 기사 하나 더 보죠. 민주당 TK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반론에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TK 의원인 김부겸, 홍일아, 김현곤 의원은 부산의 한 지역 언론이 민주당 내 TK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당근 그래야죠. 잘못하면 TK 출신 의원들이 대구 경북을 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이참에 아예 이 보도를 한 부산의 그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소송까지 제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진정성이 담보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뭘 또 그리 못 믿습니까, 야수님. 네, 다음은 어제 하루 전국을 뜨겁게 달군 논란의 기사 한번 살펴보죠. 네, 사면 톱기사로 서울 정경부 유광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면서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노출한 채 경호를 해서 과잉 경호가 아니냐고 시끌벅적한데요. 야수님,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기관 단총 두두두두 겁나죠, 그죠? 듣기만 해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기관 단총을 든 경호원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청와대의 과잉 경호를 비판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는데요. 아무래도 또 지역이 대구다 보니까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문 대통령이 타 지역에 갈 때도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왜 대구에서 이런 일을 들켜서 이렇게 비판받는지 말입니다. 혹시 모를 그 대통령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경우는 지도세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들켜가지고 참 속 터집니다. 지난 동남아 순방 때도 말레이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하고 캄보디아 순방을 와서 페이스북에다가 대만의 사진을 올려가지고 국제외교에 대망신을 당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렸습니다. 제발 점심 좀 차리세요, 제발. 점심이요? 아, 배가 고프죠. 네, 오늘 또 야수의 흥분 지수가 팍팍 치솟고 있습니다. 그만 흥분하세요. 제가 흥분입니까? 흥분하게? 그냥 답답해서 목소리 톤을 약간 업시켰을 뿐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격이 너덜너덜해질 지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8면에 실린 가벼운 사진물 하나 보죠. 사진부 정운철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아니,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대구 이월드의 국내 최고 103m 스카이드롭이 23일 정식 개장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없지만은 이 놀이기구는 타고 싶진 않네요. 아, 그래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저 누가 저를 고소할까봐 항상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타보면 진짜 찌릿찌릿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뭐 저는 뭐 그렇게 겁은 나지 않는데 혹시 같이 한번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일 같이 한번 가시죠. 아니, 혼자 가세요. 예, 우리 디지털북 식구들과 함께 한번 가봅시다. 그 뭐 고소공포증 좀 있지만 같이 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한번 타볼 수 있다면은 한번 예. 타보도록 하죠. 좋았어요. 우리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현님이. 대구 경북 및 전국의 그 놀이기구 마니아 시청자 여러분, 대구에 국내 최고 103m 스카이드롭이 생겼으니 많이들 놀러와서 아찔아찔한 그 스릴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사진만 봐도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보여요. 네, 이상으로 25일자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인 3월 26일 내신문에 실릴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변경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가 부산, 울산, 경남의 검증 결과를 면밀히 보겠다는 서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에 참석한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신문에서는 최정호 후보자의 김해 신공항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해 신공항이 원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기사 내일자 내일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달성공원 내에 있는 동물원을 대구 대공원으로 옮긴 뒤 달성 토성의 복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9년까지 10년간 지하 매장물 여부 등을 파악하는 지형도를 제작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만 땅을 파 유물과 유구를 공개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간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달성공원 동물원이 이전하는 데 걸림돌은 없는지 그리고 최허명 동물원이 대세가 돼가는 와중에 새로운 동물원에 청사진은 없는지 내일자 내일신문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건설 폐기물을 불법 야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릉군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의 실소유주가 다수의 차명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이 있다는 소식이 내일자 내일신문에 보도됩니다. 부동산 명의자와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달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데다 건축법,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간의 내막 내일자 내일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의 뉴스 내용은 내일신문 지면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말 꽃샘추위를 견딘 벚꽃이 계산 성당에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봄이 오는 것을 느끼는데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더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도 화려한 꽃이 피길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3월 26일 매미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